안녕하세요. 묘미 채널입니다. 벌써 2023년 주말농장 분양 공고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올해 주말농장 해볼까?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확실한 선택 기준을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주말농장 분양받을 때 미리 체크해봐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화장실과 쉼터 부분입니다. 주말농장은 농사일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농사일도 물론 하지만 체험도 하고 좀 앉아서 쉬기도 해야 합니다. 때론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는 휴식 시간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의외로 쉬는 곳과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너무 멀리 있어서 불편한 주말농장도 꽤 있습니다. 화장실, 쉼터, 원두막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주말농장 가는 것이 나중에 괴로운 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봄, 여름이 되면 날씨도 더워지고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중간 휴식 없이 텃밭에 머무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작은 공간이나마 그늘막, 쉴 곳은 꼭 필요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둘째, 잘 관리되고 있는 주말 농장인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말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걸 체크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텃밭 주변이 유해환경 없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휙 둘러보면 느낌이 옵니다. 또 주말 농장 계약 전 농장 대표님이나 관리자분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분들이 이 주말농장을 신경 써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주말농장에서는 삽이랑 쇠스랑 같은 큰 농기구는 물론 호미 같은 것도 구비해 놓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기구들이 잘 정돈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충분한 수량이 있다면 OK입니다. 그리고 물을 쉽게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일주일간 비가 안 왔다면 물을 주어야 하는데 물탱크가 멀면 너무 힘들어요. 밭과 가까운 곳에 물탱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주말농장 대표님 또는 관리하시는 분과 소통이 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주말농장을 신경 써서 잘 관리하고 있는 분이라면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주말농장에 대한 것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과의 거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주말농장이라도 가는데 1시간 이상 소모된다면 매주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 자전거 타고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텃밭이 있었는데요. 그땐 가까워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재는 넓은 텃밭을 하고 싶어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주말에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꼭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체크사항에 넣질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적당하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주말농장을 하다보면 교통비 외에도 씨나 모종도 구입해야 하고 장비도 사게 되고 비료도 사게 됩니다. 이런 추가 비용 부분들도 고려해서 주말농장을 계획해보세요. 주말농장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중 대부분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매주 신경 써야 하고 잡초도 뽑아야 하고 너무 지칠 것 같아 벌레도 많을 텐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해결책은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길어질까봐 담지 못했는데 작물 중에는 손이 안 가는 작물,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병충해 피해 없이 재미있게 키울 수 있는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소개할 예정이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마음에 쏙 드는 주말농장이 없더라도 혹은 주말농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리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주 다니다가 보면 작물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텃밭 농사를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말농장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드는 주말농장을 찾아서 올해도 함께 텃밭 가꾸는 즐거운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